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음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삶이 곧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곧 하나님의 통치가 한전하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의 소속이 완전하게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탄마귀가 다스리는 하나님, 아니 세상 나라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나와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8절에서 9절에 분함, 노여움, 악이,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사라지셨습니까? 사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내 네, 완전하게 사라졌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사실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현실, 그런 문제들입니다. 마치 이렇게 아 분명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삶에서... 실제로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의심도 가고 또 마음의 어려움도 느끼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참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잔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벗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입어야 돼요. 이새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이고 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 6년 정도 전에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교회 여름 성경학교 감리교회 사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옷장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저겐 참 인상 깊었던 주제였고요. 그때 주제가, 주제가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주제가를 제가 차마 불러드리지는 못하겠고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옷장을 열어보니 날 위해 준비한 사랑의 옷 가득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물이 오늘도 날 찬양해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 아들을 위한 용서의 새옷 강한 하나님 군대의 전신 갑주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세마포 옷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우리에게 늘 좋은 옷 입히시는 주 은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가사가 기가 막히죠.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옷이 바로 하, 가죽옷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죠.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벗은 걸 알게 됐어요. 그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지만 그때 지어서 입히신 옷이 무엇입니까? 가죽 옷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처음 나오는 옷이에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옷을 가지고 뚝딱 만들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희생해서 만들어 주신 옷이 바로 이 가죽 옷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을 가르켜서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을 상징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어, 또, 탕자 비유도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이제 방황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멀리서부터 오는 아들을 이렇게 달려가서 맞이해서 껴안고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옷을, 새 옷을 그 아들에게 다시 입혀주죠. 성경에 수많은 옷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옷들이 나오는데요. 그 옷들을, 옷들이 그 상징하는 의미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땅의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죽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러한 새 옷으로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생명으로 새롭게 옷 입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바로 12절 아래에서 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극휼과 자비 뭐 이렇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14절, 14절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15절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용서와 사랑, 감사 다한 분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행했던 사람. 그 성품을 가지고 있던 단한 명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18절 아래에 나오는 가정과의 관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이런 상정과 종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요, 주 안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죽게 하듯, 주 그리스도를 주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 주라는 단어가 계속 그 안에 빠지지 않고 나와요. 이 말은요, 부부간이든 또 부모와 자녀간이든 종과 상전,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할때 그런 관계들이 있겠죠. 그 모든 관계,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이러한 그 성품들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 기껏 들었더니 한숨이 좀 나오죠. 하, 그걸 어떻게 살아요? 그걸 어떻게 살아요? 이게 사실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뭐 하나 정도는 할수 있겠죠. 노력해서 이 안에서 몇 가지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 모든 성품들을 우리가 늘 이루면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이것을 다 하면서 산다는 게 사실은 참 어렵게 느껴지죠.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게참 빡빡하게 느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흔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은 천국을 왜 가고 싶으세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자는 얘기예요. 천국을 그냥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게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도 어렸을 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천국 하면 누가 이렇게 에,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딱 가자마자 바닥이 다 금은보화로 깔려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설마 여러분 천국 가서 흔히 얘기하는 이런 이런 것들 어 이렇게 캐다가 먹고살려는 거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런 거 열심히 뭐죠 바닥에 있는 금이랑 보석이랑 뜯어 가지고 천국 가서도 여러분 건물 짓고 빌딩 올리고 집 짓고 이런 거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천국이 왜 좋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 아이가 저기 이렇게 대답처럼 반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일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천국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너무 어렵거나 죽을 것 같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속임이 있어요. 힘든 거야, 불편한 거야.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 마치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를 우리가 너무 철석같이 믿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믿지는 못하는데 마귀가 하는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네가 어떻게 그걸 붙들고 살아? 네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에이 말도 안돼이 말은 너무 철석같이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귀의 속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더 놀라운 일들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되다 보면요. 더 갈망하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눈을 다치고 수술을 하면서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는 티가 잘안 나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참 쉽지 않았어요. 응급실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응급실에 나오기, 나오기까지 1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거의 그 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 기다리고 진통제 없이 버텨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눈통증 계속 있고 막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길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 안과 관련 이제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고 외래 진료를 최대한 빨리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료는 잡혀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잡힐지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실제로 정말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제 외래 진료가 제가 토요일날 응급실 들어가서 주일 새벽에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에 외래 진료가 잡혔어요.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외래 진료 월요일날 딱 갔더니 제게 예정되어 있는 진료를 다 보고 나서 수술 예정 날짜가 언제였냐면은 어제였습니다. 원래는 어제밖에 시간이 안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고 이이 이 상태로 오래 있으면 유착되고 수술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신경 손상도 우려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검사부터 받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수술 일정이 최대한 빨리 잡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검사하고 딱 돌아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월요일에 외래를 봤는데 수요일에 수술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제 안에 감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다치는 그 순간부터 수술하고 지금까지 제 안에 감사가 넘쳐났다는 게 사실은 제게 가장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좀 다쳐서 부상으로 수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20년 전에. 어, 근데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심, 심각하게 되게 방황하던 때였습니다. 심하게 방황하던 때였는데 그때 제 안에는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어, 도대체 뭐 그런 거죠. 재수가 없으려면 이렇게도 없을 수가 있나 하면서 어,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 감사가 넘쳐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큰 은혜를 갈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어진 은혜, 제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컸는데 그보다 더큰 은혜를 갈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번 확증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육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죄 짓는 게 사실 훨씬 쉽고 편하죠. 온유와 겸손, 이로 이거는 우리가 자연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막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죄는요, 너무 자연적으로 나오죠. 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나와 있고요. 3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4절에도 너희도 그와 함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편지들 바울의 편지들이 13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총 12번이 나온다 그래요. 12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네 번이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편지들 중에 가장 많이 나와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새 사람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때요? 좌절감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래서 24시간 동행하는 거고 예수 동행 일기 그래서 그렇게 쓰자고 하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수술하고 집에 퇴원해서 돌아와서 눈 뜨고 생활할 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의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워 있어야 되고 눈도 이렇게 좀 계속 써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봐야 하는데 뭐뭘 보게 되냐 핸드폰 보게 되는 거죠. 핸드폰 보면서 뉴스 기사 보고 또 이렇게 심심하니까 유튜브 보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실망감과 또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와 병원에서 그렇게 바울처럼 예수님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간절히 주님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와져, 돌아오자마자 이 모양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 순간 기도했어요 주님 그럼 제가 뭘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 성경 말씀을 들으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도 그냥 주구장창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되게 풍성한 은혜가 제 안에 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제 예수 동행 일기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눈을 뜨면 세상의 것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예수동행 일기로 되냐는 분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일기를 오래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아, 여전히 안 돼서 그 좌절감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동행 일기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정말 귀중한 열쇠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예수 동행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면은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때로는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처럼 살려고 할 때라도 다시금 주님이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겨울에 막 뛰어놀 때가 있죠. 아이들은 겨울에도 신나게 뛰어놀아요. 처음에는 이제 두꺼운 파카 입고 막 뛰어놉니다.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얼굴이 빨개지죠. 빨개지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옷을 벗으려고 해요. 두꺼운 니 왜? 더우니까 땀 나니까 벗으려고 해요. 그때 딱 나타나서 안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엄마죠. 그렇죠. 엄마가 딱 나타나서 벗으면 안 돼. 벗으면 감기 걸려. 이러고 아이가 벗으려고 하던 옷을 다시 이렇게 채워 줍니다. 여러분 엄마는 알고 있어요. 이 아이가 옷을 벗으면 감기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도 약간의 불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려야, 누리고 사는, 누리는 그 죄의 잔재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때로는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도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서 기껏 입었던 채 옷을 벗으려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가 벗으려고 하던 옷을 다시 입혀주세요. 얘야 감기 걸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입혀 주시는 새옷 입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하루의 삶이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이 예수님께서 날마다 입혀 주시는 새옷 입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정에서, 오늘 하루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삶의 자리 현장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칸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수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새 옷으로, 새, 새 옷으로만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새 옷임으로써 예수님의 온유가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오래참음이 나타나게 하소서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자유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그 모든 열매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온님 묻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 깨달아 하시고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간절한 이 소망을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입혀주시는 새 옷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임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새 옷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이 온전히 사라지고 누려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더 깊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과의 동행을 명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바라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날마다 위의 것을 누리고 찾으며 살기 어렵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게 합니다 위의 것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소서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